일단 베싸케 코레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 한다.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아니, 없어. 또. 자기 카메라 꺼. 여러분, 맞죠? 오늘 میخوایم با یونسه بازی جرأت و حقیقت انجام بدیم. راستش داخل یوتیوب میدونم که خیلی از این کانتنت پر شده، ولی باز با این وجود خیلی توی کامنت ها گذاشته بودی که این بازی رو انجام بدیم و منم دوست داشتم که با یونسه اینو بازی انجام بدیم. برای همین تصمیم گرفتیم که امروز با هم دیگه یه جرأت و حقیقت درست حسابی بریم به سبک کره ای. اونورن دیگه چنجی گیمر کانتنت هاگوشیگورو. 이런 유튜버 중에 이 게임이 엄청 인기 많거든. 맞죠? 뭐 이게 다스코의 누룩산지 도림. 아직 다스코의 그 TV 쇼의 거래 미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거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눌러 스타트. 테스트 테스트.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 예를 들어 난 여자다. 이제 세팅이 된 거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아 그래? 응. 세팅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하면은 이제 바로 딱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계속 놔둬.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서로 다섯 개씩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실을 선택하고 진실 그러면 대답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 여기서 이제 거짓말 나왔다 그러면은 벌칙이 있고 아니면 진실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럼 바로 벌칙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다섯 개씩 하고 그리고 벌칙은 내가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몇 개 다섯 개 골라가지고 여기 적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질문한 사람이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야? 응. 왜 나야? 자. 그래. 첫 번째 볼게요. 질문.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 맞아. 한다. 갑자기 불안해졌네. 노래가 불안해지는 노래인데. 벌칙 없는 걸로. 아, 나는 떳떳하지. 뽀에 당첨이 되고 나면 나한테 바로 알려준다. 이거 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너무 쉬운 거 아님? 그래. 대답해. 어, 맞아. 아니 뭐냐고. 맞아. 할 거다. 맞아 한다. 아니라 알려준다. 알려준다. 바로 알려주지. 바로 알려줘도 맞는데 이거 거짓말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거 아니야? 아니야 안 거짓났어 진짜야. 어, 나 바로 알려줄 거 같은데. 내 숨겨가지고 뭐 할래? 진짜 바로 알려줄 거 같은데. 진짜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 아니야 이건 거짓났어. 그다음에 벌칙 해 줘봐. 벌칙 뭐 있어? 자기 좋아하는 걸로 5분 어깨 마사지 해줘. 아 그럴 줄 알았다. 5분 넘기고 3분만 3분만 해. 그래. 오. 시원해? 아 손톱 아파. 아니, 손톱 아파. 손톱 자르고 해. 그럼 이따가 해줄게. 손톱 자르고 손톱 피질 않은데? 아니 엄청 아픈데? 이따가 5분 해줄게. 결혼하고 나서 나랑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다. 아까 질문이랑 똑같잖아. 다시 태어나면 또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 이거랑은 다르지. Denied. 후회한 적이 있냐? 대답 안 할게. 대답 안 한다고? 아 그러니까 괜히 결혼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냐? 대답 안 할게. 그럼 어떻게 돼? 벌칙이야 또? 설거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너는 또 설거지. 좋네 이거. 빨래는 없어 빨래? 어? 빨래는 없어? 빨래? 없어. 다 그다. 빨래로
바꿔도 돼. 아, 아니야. 설거지를. 설거지해줘? 설거지 할 거 없는데 배달시켜 먹을 거. 나랑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다른 이성에게 대시를 받은 적 있다. 나랑 질문이 똑같은데. 나랑 그거 좀 했는데. 근데 이게 대시 기준이 사귀자가 아니라 그냥 아주 가벼운 것 같지. 밥이라도 한번 먹자. 사귀자는 이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런 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남자친구를 있는 걸 알고 있고? 알든 모르든 뭐 둘 다. 밥을 먹자? 그러니까 약간 호감의 표현으로 밥을 먹자. 어... 아니 점심 식사에서 점심 식사 그 회사에서 밥 먹자고 하는 거 말고. 나빨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는 뭐야?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대답.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는 뭐야? 기준이 모르잖아. 마지막 질문. 아니 사실 내가 해준 요리 중에 맛이 없었는데 맛없다고 한 적이 있다. 대답해야 돼? 어 이거 대답해봐. 아 대답해봐. 너 커멘트. 또? 그런 적 있다는 거네. 아니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싶어. 왜 다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진실 게임을 해? 아니지, 그래서 진실 게임이지. 내 자유잖아. 알았어. 그러면 빨래도 해줘. 알았어. 아, 나 편하게 쉬어야겠다. 내일 재택이야. 해볼게.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 첫 번째 질문. 나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 아니, 없어. 없어? 나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진짜네. 그 기계 고장난 거 같아. 아까도. 왜 고장났어? 다음 질문. 나에 대해 바꿔보고 싶은 거 있어? 자기 중에서? 네. 약간 성격이나 아니면 외모 이런 거 중에 조건 바꿔보고 싶은 게 있어? 국적도 돼. 국적? 아 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뭐? 여권. 나 비자 받는 거 너무 귀찮았어. 나 솔직해. 그럼 재미 없어. 있어. 여권. 진짜. 진짜래. 아니 국적 말고 여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이란 가서 나랑 살아야 돼. 평생. 그리고 한국에서 나 없이 살래. 그래도 이란 가서 자기 없이 살아야지. 진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 없어. 없어? 5년에 한 번. 그래? 난 진짜 미쳤어. 나는 와 진실이야. 진짜 진실이네. 나 처음부터 거짓말 한 적이 없다니까. 너 재미야. 너 재밌어. 재미없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미없어. 너 해봐. 난 내가 안 걸려. 와 진짜. 대답 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대답 안 해도 돼. 아, 난 대답 너무 즐거워 지금. 아니 벌칙 하나 걸려야 재밌지. 아 나 설거지 하기 싫어. 만약에 내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선택은 뭐야? 나랑 뭐야? 계속 살면서 이제 아기를 포기하는 거야?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이게 뭐야? 아, 당연히 같이 그냥 계속 살지. 진짜? 어. 아기 포기? 어. 거짓말 나오면 어떡해. 나 미쳤어. 기계 맞네.
나는 원래 상관없어. 나 만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시한 적 있어? 아니, 뭐지? 내가 그걸로 내가 받은 거지. 쓰레기 아니야? 받은 적 있냐고. 받은 적 있어? 뭐 밥 먹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 따로 뭔가 뭔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그 내가 느꼈겠지. 있었으면. 없어? 없어. 또. 받은 적이 있다 전화. 내가 전화 자. 야 근데 나 아닌데. 받았어? 아니 없는데. 누구한테 받았어? 없는데. 누구한테 받았냐고. 아니 진짜 없는데. 나 지금 며칠할게. 근데 나도 없는데. 자기 머릿속에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이거 있으면 난 있다고 말해. 말해? 어 있으면 있다고 말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매력 쪽에 다 맞춘 건데. 난 왜 자랑해? 받았어 이러고. 아 진짜 이건 좀 이상하네. 근데 약간 밥 먹자고 하면은 이제 애인이 있는 건데 제대로도 모른 평소에 아니 평소에 행동 잘하고 막 카톡에 이렇게 또 사진 넣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한 거지. 그제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매력적인 거지. 근데 너무 이제 행동을 잘 안 했으면 아 이 관계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단호함, 그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멋있어가지고 나랑 만나면 나한테 저렇게 주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자신감 넘치네. 아니 그런 적이 있는데 없다니까. 기억을 닮았어. 아니 근데 고장난 것 같진 않고 가끔 고장났는데 자기 할 땐 다 맞았던 것 같아. 그래, 벌칙 뭐? 그래 벌칙은 재밌는 거 해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최근 검색어 다섯 개 공개하기. 네이버? 네이버 잠깐만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첫 번째 1미리 아 이게 이거 BPS 되나? 찜닭 첫 번째 찜닭 검색. 두 번째 배민 배달앱 검색. 두 친구 원산지가 뭐야? 찜닭 원산지. 이것도 음식이네. 세 번째 찜닭 누룽지. 거짓말한다고. 일부러 찜닭을 계속 검색한 거 아니야? 이거 보고? 다음은 찜닭이네? 아니 찜닭 빼고 내려갈래? 다 음식이야. 치킨이야 다. 치킨 소스 만들기.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카레랑 어울리는 반찬. 드라마. 태국 테마. 한류. 패키지 여행. 별거 없네. 진짜. 난 너잼이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요즘 그러더라고. 자기가 카메라 앞에 너무 편해졌다고. 이전에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자기 노래 챌린지 하는 거 보고 다들 아 너무 친해졌다고. 아 그래? 좋다고. 앞으로 계속해. 노래 챌린지도 한번 다시 해볼게. 파트 2는 끝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미만스 마라톤 저녁 부대머신 아니야 버스 게임이야 저녁에 디게 비디오에 디게 누스에 아즈마 베미니 마라몬 커멘트 커니 사르투 사툰다림 베드룻 베드룻 베드룻.